우리 후보자 이 정제되지 않은 은행들 속에서는 독선적인 가치관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종인 전 더불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박근혜 정부 때 일하다 해가지고 씹다 버린 껌이라고 했어요. 했었죠.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성은 뭐 나중 얘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인 대표가 영입한 진영 행정안전부 후보자도 씹다 버린 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와 같은 비유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2016년도 12월 후보자 SNS에 아까 우리 정진석 총영하는 의원님이 얘기한 정신병에 가까운 강박증, 평균 이하인 지적 수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자폐증 등을 눈치챈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수혁 의원님 이 부분을 오해를 하셨어요. 최근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 원내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집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원수 모독죄 이것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묻는 거를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발언의 취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속기록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참 이런 걸 볼 때는 참 후보자의 편향적 시각, 품격 없는 이런 행동들, 참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께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춰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목적인 남북 경협 만능론만 설파하고 있는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는 자질을 갖췄다고 보기 힘드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시원하게 사퇴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하세요. 남북 경협에 관련돼서는 아니 사퇴하는 게 어떠냐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좀 더 하겠다 아니면은 사퇴하겠다든지. 시간이 없어요. 5분이니까 빨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국민이 판단하겠죠.